깊은 밤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한 여인. 갑자기 불어온 돌풍.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풍경. 저기요, 부서. 안 돼. 엄마. 위험하다. 아이는 나쁜 꿈을 꾼 걸까요?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다가옵니다. 야, 신당 자리 진짜 좋다. 온 산기운을 다 받는 위치야. 오늘은 다 끝나고 전락하니까 내일 다시 오이소. 내가 전보러 온 사람 같이 보여요? 누군겨? 우리 보살님 얼마 전에 좋은 굿 하나 해주셔서 그거 보답해드리러 온 건데. 밤중에 뭐라 씹을 싸나? 뭔 소린지 모르고 돼지는 게 우리 보살님한테는 더 나은 일인가? 불타는 집을 바라보는 의문의 여자와 남자, 그리고 살아남은 소녀.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누군가를 인터뷰 중인 중진일보 기자 임진희. 민정희 씨, 준비되셨나요? 그러니까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셨다고요? 그는 포레스트라는 회사에서 코딩을 하던 프로그래머였는데 납치되어 죽지 않을 만큼 맞게 됩니다. 그는 완전 겁에 질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말해주는데, 재무과 동기였던 과장이 이상한 소리를 하나 하더라고요. 포레스트 자회사 중에 이상한 회사가 하나 있다고. 뭐예요, 선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긴데. 아, 임선수, 이거 계속 봐서 뭐해. 아, 회사 잘린 거 억울해서 진상 부리는 거잖아. 국장님, 포레스트 내에 이상한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자회사라는 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데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다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걸 인터넷 게시판에 썼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폭행에 협박까지 당했다고요. 아니, 저거 그 검찰에서도 증거 붙인 분으로 보강수사라고 튕겨나온 사건인데.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기사를 하자, 어? 임선수, 또 어디 가려고, 어? 보강수사 진척 좀 확인하려고요. 보강수사 궁금해서 온 거지? 형사 정성준은 진희의 남편. 왜? 왜 위에서 기사 내지 말자 그래? 우리 서장도 포레스트 사건 손 떼고 나한테 보이스피싱 사건이라 하란다. 진짜 손 뗄 거야? 안 그래도 벌써 양 형사한테 그 수상한 법인 쪽 알아보라고 했어. 거기 그 포레스트 자회사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뭔가 거대한 걸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자회사라는 데부터 알아봐야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포레스트와 진종현 회장에 대한 제보를 받던 진희는 암호가 걸려있는 댓글을 보게 됩니다. 중진일보 김 부장은 포레스트의 상무 이완과 만나 기사를 거래합니다. 들어왔는데 어디 계세요? 예, 가운데 자리요. 제보자를 만나러 온 진희는 어린 소녀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진일보의 임진희 기자예요. 근데 녹음 좀 해도 될까요? 편하실 대로요. 언니라고 해도 되죠? 편한 대로 불러도 돼요. 오른손에 심한 상처가 있는 소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진종현 회장의 정체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체? 진종현 회장은 인간이 아니에요. 뭐 인간 같지 않은 놈일 수 있죠. 아니, 인간 같지 않은 놈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 놈은 악귀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종현 회장이 귀신의 씨인 악귀라고요. 인간들이 만든 법으로는 절대 그놈을 막을 수 없어요. 평범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너는 뭔데? 저는 방법사예요. 방법사? 방법 몰라요? 저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럼 그 영적인 싸움 계속 하시고요. 저는 밀린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일이 많아서 이만. 화가 나 나가는 진희에게 소녀는, 저한테 언니가 방법하고 싶은 사람 이름 말해봐요. 방법의 조건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 사진, 한자 이름,
그리고 그 사람 물건만 있으면 방법할 수 있어요. 빨리 집에 가. 나 더 화나기 전에. 진정해 회장님! 퇴사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악몽을 꾼 진희는 뉴스를 보던 중 민정인에 대한 물타기 기사를 보게 됩니다. 민정인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사촌지간이라는 구체적인 제보가 감사실에 들어왔습니다. 내부 고발자 민정인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고 있는 진 회장. 근데 이분 뭔가 싸한 느낌이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하는 민정인. 그런데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손이 멋대로 움직여 결국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진희는 화가 나 김 부장을 찾는데. 너 얼마 받고 써준 거야? 너 그거 알아? 네가 쓰레기라는 거. 아주 뒤지고 싶어서 눈에 뵈는 게 없지. 쓰레기. 오히려 위협을 당합니다. 왜? 빨리 일어나. 그리고 문득 소녀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저한테 언니가 방법하고 싶은 사람 이름 말해봐요. 그 사람 사진, 한자 이름, 그리고 그 사람 물건만 있으면 방법할 수 있어요. 선배 한자 이름, 주자 한자가 무슨 한자였어요? 내가 오늘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진종현 말고요? 알겠어요 언니.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언니가 얘기하면 그 사람 내가 방법해줄게요. 진희는 반신반의하며 소녀에게 김주환의 사진과 이름의 한자 만년필 뚜껑을 건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되는 방법. 됐어요. 모임 끝난 거임? 방법해드렸어. 진희는 조금 당황한 듯. 뭐? 끝났다고요. 그래. 덕분에 그래도 기분이 좀 나아졌네. 고맙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연락줘요. 너 근데 이름이 뭐니? 백소진이요. 저도 오랜만에 방법하니까 피곤하네요. 먼저 가볼게요. 소진의 웃음이 의미하는 건? 피곤해 잠이 든 진희. 요즘 것들은 퇴근 하나는 다 칼이야 하죠. 갑자기 형광등이 이상해. 뭔가 서늘한 기운이 시작되는 소진의 저주. 김주환은 온몸이 뒤틀려 죽게 됩니다. 사망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성준아. 어, 진희야. 무슨 일이야? 있어. 김주환 부장이 죽었다고? 진희는 김주환 부장의 사망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단 진정하고. 자,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치료실로 들어가시죠. 자, 용수님, 그 어제... 아니, 그냥 여기선 임진희 기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 직원들 말로는 김주환 부장과 방 안에서 크게 다투셨다고 하던데. 포레스트 내부 고발자 민정인 씨 기사 건 때문에 좀 다퉜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 서장님 좀 바로 뵐 것 같아서 진수야 네가. 예, 제가 요 앞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진이야, 일단 들어가서 좀 쉬어. 응? 저기 양 형사 어떻게 죽었는데? 형님, 저도 이런 사건이 좀 처음이라가지고. 말해봐, 응? 거대한님이 구겨버렸다라고 해야 되나? CCTV에 죽는 순간이 찍히긴 찍혔는데 갑자기 혼자 막 사지가 뒤틀리더니 그대로 사망할 때까지 몸이 구겨졌어요. 수진이 한 방법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된 진이. 저기,
민정인 내부 고발 때 수사 상황 체크하려고 그 매수했던 형사관에서 내 보내온. 아 좀 와 빨리 좀. 그 시신 사진인데 김주환 부장 말씀 확인해 보시죠. 사진을 본 진 회장은 직감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뭐예요? 진경 대표 언제 귀국한다 그랬어?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이가 걱정돼 집에 온 성준은. 아야. 김주환 부장의 만년필 뚜껑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진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미행하는 진이. 갑자기 사라지는 소진. 니들 뭐야? 위험한 상황. 뭐야 저거? 아줌마, 얘 못 본 척하고 가던 길 가지. 쟤 내가 아는 애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 어? 신고해봐. 짭새들 오기 전에 아줌마 얼굴 그어버리고 튈라니까. 조그만 것들이 아주 겁대가리 없이. 야, 핸드폰 뺏어버려. 야 아줌마, 이게 진짜 미쳤나 이씨. 그때 일진의 손가락을 잡는 소진. 응? 뭐야? 그리고 방법을 해버립니다. 야, 너 코피나. 갑자기 코피를 흘리는 일진. 야. 이거 왜 이래? 괜찮아? 빨리 집에 가. 내일 보자. 무서움이 느껴지는 한마디. 연락을 하시지. 네. 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데. 아까 그 남자 어떻게 한 거야? 그냥 간단한 저주한 거예요. 사람 육신에 직접 저주를 흘려보내면 조그만한 저주만 해도 아주 치명적이니까. 김주환 부장 죽었어. 사지가 뒤틀려서 죽었겠죠. 그걸 원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건 그때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지. 그 순간 원한이 가장 힘이 센 원한이에요. 전 그냥 그 원한을 그 사람 몸에 흘려보낸 거. 사람이 죽었다는데 소진은 너무 덤덤하기만 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진 회장. 회장님! 아, 맛있겠다. 배고팠는데. 이분이 진경 대표? 며칠 평안하셨습니까? 아, 저 대표님 우선 좀 앉으시죠. 아, 우리 회장님 제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저를 부르셨을까?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아니, 기안에 들어. 이상무님도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무슨 큰일이 난 모양이네. 저희 거 좀 보여드려. 대표님 이거 좀 봐주시죠. 정말 무서워 죽겠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진 회장의 초조함은 극에 달합니다. 방법 당했네. 그것도 보통 방법이 아니야. 아주 큰 신이 방법했어. 이 방법한 신이 나를 치려는 거예요? 글쎄요. 구슬해봐야죠. 구슬해요? 보육원에 도착한 진이와 소진. 근데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요. 어쨌든 내가 한 일이니까. 근데 그런 놈을 방법하고 죄책감을 느끼다니. 역시 언니 좋은 사람이네요. 에이 시끄러워라. 잡스러운 것들. 그리고 시작되는 굿. 언니 진정현 회장 죽여야 돼요. 그놈은 악귀예요. 소진은 더 큰일이 나기 전에 진 회장을 방법해야 한다며 진이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진종현 사진, 진종현 한자 이름, 그리고 진종현의 물건.
어? 자, 얼굴 한자 이름 물건 가지고 살을 내리는 놈이야. 진경은 굿을 통해 방법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재밌는 신이 붙은 놈이네. 10년 전 진 회장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굿을 하게 됩니다. 서울로 돌아가던 진 회장은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슨 아이 굿에서 잘 살면 다 잘 살지. 에서 휴식을 취하는 진 회장. 아이고. 진수야. 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 성준은 방에서 주웠던 만년필 뚜껑을 보여줍니다. 아 이거 사망한 김주환 부장방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치. 이름도 맞고.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어디 떨어져 있었는데. 아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경은 진 회장에게 사용하던 물건들을 단속시킵니다. 선배님. 어 진수야. 어쩐 일이야? 아, 뭐 좀 확인해 볼 게 있어가지고. 선배님은요? 아니, 나도 뭐 좀 확인해 보려고 왔지. 식사하셨습니까? 먹었어. 뭐야? 김주환 사건 사고로 결론 났다며? 아, 그러게 말입니다. 참. 하, 딱 맞네. 문 단속 잘하시고 확인해 볼 거 확인해 보시고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충성. 어, 진수야. 뭐 좀 알아내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야, 나 끊고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어? 무슨 전화? 그 만년필 뚜껑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잘 됐네. 회장님한테 빨리 연락하고 컨펌 받아. 어. 만물상 친구들한테 연락해. 나도 같이 움직일 테니까. 진희는 김주환의 죽음으로 의도치 않게 승진을 하게 됩니다. 진수야. 아, 예, 팀장님. 저 아까 말씀드렸던 포레스 설립 초기 코딩 팀장 미팅 나와 있습니다. 그쪽 미팅하고 바로 퇴근해. 그 아까 주신 만년필 뚜껑 있잖아요. 어, 그래. 그거 김주환 부장 거 맞는 거 같던데요? 일단 알았고 수고 좀 해. 뭐 새로운 거 나오면 바로 연락하고. 뭐야 누가 남의집 앞에 차를 이렇게 대놔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양형사는 납치되는데. 납치된 양형사는 탈출에 성공하지만 민정인처럼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결국 차에.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좋아하다니 정말 악귀가 씌인 걸까요? 구마모토 센세. 진교 센세. 하이. 나니까 사가세 마시다까? 예, 하이. 예, 도니가 미츠키마시타요. 혼토데스까? 소레 와다시가 이쿠라데 아테모 카와세데 이다다키마. 예, 소레데야 수근이 고뉴시마스.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진경은 귀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무언가를 구입합니다. 일본의 한 사찰. 주술로 결박되어져 있는 무언가?
그것은 아주 오래된 북인데. 마침 제가 잘 아는 일본 민속학 교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교수 말이 이렇게 한자 이름 물건 가지고 저주를 내리는 가장 비슷한 귀신이라면 진경은 귀신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이누가미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저 이누가미가 뭔가요? 견신, 멍멍, 개귀신이라고. 개귀신이라고 하니까 만만하게 느껴질 텐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귀신 사이에서도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라는 거죠. 그 귀신은 미친 개 귀신이었던 것. 근데 이놈이 힘을 쓰는 걸 보면 이누가미 중에서도 보통 놈이 아닌 것 같대요. 평범한 부적으로는 상대가 안 될 것 같고 스쿠모가미를 써야 된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그 교수가 영어만 스쿠모가미를 안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물건은 언제쯤 온대요?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늦어도 이틀 안에는 요 회장님 방 안에 딱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 물건 남한테 넘기지 마시고요. 그렇게 일회용만 쓰시고 그것도 한 번만 쓰고 버리시든가 아니면 이틀만 잘 보관하세요. 진경은 스쿠모가미가 도착할 이틀 동안 조심하라 당부합니다. 타, 학교까지 태워다 줄게. 최대한 빨리 진종현의 사진과 한자 이름 그리고 물건을 구할 거야. 구하는 즉시 그 새끼 방법하자. 근데 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 그 새끼가 김주환 부장을 방법할 때 썼던 만년필 뚜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아는 사람을 죽였어. 진종현이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아마도 진종현을 영적으로 돕고 있는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무당 같은. 이분 모임? 아까 연락드렸던 주간 미스터 김필성 기자입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자세히 보지 말고. 아까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저희 회장님 물건 하나 필요하시다고 들었는데. 자. 요거 100이에요. 진종현 회장 물건 하나 빼오면 그 자리에서 100 더 드린다 이거지. 진짜요? 와, 쌈박한 할부가 있네. 아이, 그럼.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운전기사를 통해 진 회장의 물건을 빼내려는 이 남자의 정체는? 지금 얘기 잘 됐습니다. 그럼 그 기사분 연락 오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물건도 바로 전해주세요. 진이가 부탁을 한 거.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냐? 예, 회장님. 천일그룹 이종훈 상무님하고 저녁입니다. 그 재벌 삼세자씨. 운전기사는 진 회장의 일회용 라이터에 집중. 해인 상사. 과거 진 회장의 세무자료를 이용해 이름의 한자를 알아냅니다. 맞출 중에 지금이야. 시간 좀 걸릴 거야. 그러니까 먼저 밥 먹고 대기해. 예, 회장님. 다녀오십시오. 예. 아, 네. 네네. 도사님, 물건 공항에 도착했답니다. 지금 포레스트 본사로 이동할 거랍니다. 그래? 이완 상무한테 연락하고 우리도 가보자. 예. 진 회장은 포레스트에 투자한 재벌 3세를 만나 술에 취한 채 돌아가는데. 회장님, 그 물건이 방금 공항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은 회사 쪽으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안심하시고 푹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취한 진 회장을 부축하는 척하며 라이터를 훔치는 운전기사. 회장님. 어디야? 여기 회장님 댁입니다.
제가 현관까지 모시겠습니다. 아, 야, 됐어, 가. 나 술 다 깼어. 내일 뵙겠습니다. 잘하는데. 아 시간 없어요. 빨리 돈 줘요. 이거 나한테 사기 치는 거 아니지? 장난하지 마. 왜 줘요? 빨리 나자.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너 내 라이터 어디에 있어? 라이터요? 회장님 라이터 필요하세요? 제가 지금 하나 사갈까요? 너 어디야 이 새끼야! 회장님. 요한아, 요한아, 요한아. 어, 요한아. 네, 회장님. 저기 내 물건을 잊어버린 것 같다. 네? 일본에서 온다는 신물 언제 도착해? 아, 네. 지금 회장님 신물 회사에 금방 도착한다고 했고요. 지금 빨리 회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 여보세요. 물건 구했어. 지금 그거 받아서 바로 보육원으로 갈게. 네, 언니.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네, 성모 언니. 도착했어요. 알았어요. 자, 신호 다 무시하고 갑시다. 돈은 얼마 전에 줄 테니까. 진 회장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회사로 가고. 추워요? 왜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 얼굴 다 보이는데. 어? 히터 빵빵하게 들었구만. 물건은요? 아, 이거 400원짜리 라이터 하나 구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셨네. 응? 어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진이도 구한 물건을 가지고 소진에게. 또 냈어요. 물건아.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얼른 가시죠. 시작할게요. 진 회장이 도착한 바로 그때 소진의 방법이 시작됩니다. 진 회장은 손발이 오그라지는데 이대로 소진의 방법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진 회장의 방에 처진 결계가 요동을 치고. 정상상 니 이럴성 통증 두지기 신경. 도사님! 도착했습니다! 빨리 기봉해! 네. 고통스러워하는 진 회장. 주문을 외우며 북을 치는 진경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소진의 염원은 더욱 강력해지고 결계들은 하나둘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했어요. 악귀, 도사, 무당, 방법사 등 초자연적인 현상과 존재들을 소재로 한 TVN 월화드라마 방법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꾹! 달빛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 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 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